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그로입니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특권인데요.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통령도 엄밀히 말하면 5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데요. 2017년 청와대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 연봉은 2억 1,979만 9천원입니다. 거기다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받습니다. 대통령 전속 스타일팀이 있는데요. 미용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총 3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다 주치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 단 한 명을 위한 의사입니다. 항상 대통령과 동행을 하는데요. 지방 출장, 해외 출장 때도 동행을 하고요. 대우는 장관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치의가 누구냐면 바로 송인성 주치의입니다. 대통령은 밥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통령 전속 요리사입니다. 총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중일 양식 음식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걸 먹는 건 아닙니다. 밥과 6가지 반찬 정도의 평범한 밥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먹는 거니까 식재료는 모두 최고급 정도이며 웨이터가 존재합니다. 또한 경호실에서 김이상궁처럼 음식을 하나하나 검식한 후 대통령 밥상에 올립니다. 국가원수이다 보니까 경호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경호처가 담당합니다. 경호 대상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 시 군, 경호실, 경찰 모두 총동원됐으며 조기경보기, 전투기, 해군 호위함, 잠수함까지 경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반경 100m의 전파도 차단이 되는데요. 만약 자신의 휴대폰이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면 근처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전 차량과 전용 비행기, 전용 열차도 있는데 의전 차량부터 설명하자면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맨가드와 에쿠스 리무진으로 된 의전 차량입니다. 신기하게도 4개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가 나도 시속 80km의 주행이 가능하고 대전차 무게에도 견디는 장갑에 차 안에는 유사시에 대비한 응급시설과 총기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전용 비행기는 보잉사의 747-400기와 보잉 737 클래식 CN-235기를 사용하고 총 4대를 끌고 있습니다. 코드1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항상 전투기 2대가 호위를 합니다. 전용 열차도 있습니다. KTX를 개조한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좋냐? 이건 아니고요. 그냥 방탄 기능만 추가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불소추 특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하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 법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권리입니다.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입법부 입장에서는 까다롭죠. 네. 마지막으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61만 8천여 명의 국군 장병들이 이끄는 자리죠. 61만 8천여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의 총 인구가 58만 3천 명입니다. 한국군 수가 룩셈부르크 나라의 국민수보다 더 많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특권을 알아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게 없죠? 하지만 속이는 아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특권과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상 상식의 백로입니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